안녕하십니까. 게리직 한국사를 담당하게 된 신형철입니다. 아마 시중에 여러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게리직만을 대비하는 한국사 강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의 경력이 일천하신 분들이 게리직 강의를 하시다 보니 적절한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게리직 수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 정확한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경향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게리직 한국사 문제는 상용 한자하고 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한국사가 차지하고 있는 게 18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18문제 중에서 2012년도 게리직 시험에서는 전근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사까지 이걸 전근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현대, 흥선대군의 섭정시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도 전근대사는 13문제, 근현대사는 5문제, 그리고 2010년도 2년마다 한 번씩 게리직 시험을 보게 되니까요. 전근대사는 13, 근현대사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향성들은 매해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 가장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 A책형 기준으로 해서 15번 문제, 좌우 합작운동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 기출문제 중에서는 조선 후기 파발제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게리직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이 마음을 먹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전근대사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자, 근데 변별력을 구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근현대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고 출제자들은 그걸 통해 변별력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출제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근현대사는 출제 비중이 적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 중에서도 일제시대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사, 그렇죠? 아마 많은 단체들이 나와가지고요. 항일독립운동, 군사조직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해야지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중에서는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출제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남북한이 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48년 분당국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주로 이 군정, 그 다음에 분당까지의 과정이 현대사의 범위로 출제가 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근대사, 조선시대사까지를 열심히 공부하시되 특히 근현대사는 출제가 적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두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 기본 이론을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를 통해서 천천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의 중에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정도라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 자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일제시대나 현대사는 그걸 통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직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는 과정에 반드시 보셔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컴퓨터 일반 같은 것들이 가장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시겠지만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맞아두셔야 다른 거 한두 개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국사 공부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강의에서 그 다음에 본 기본 이론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